It is an honor to be here with all of you.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thanks to Laura Barabalia invite me to this great, great poetry festival, Europa in Varese, and to publish my poetry book. Thank you. I'll read my poems in Korean language. We speak in different languages, someone said. A good poetry can communicate before it is understood. I hope it can communicate to you. And it means the locality goes itself toward globalization. I read it. "잃어버린 골목길. 골목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유년의 골목길은 유난히 비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길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길, 더욱 수군거림 가득한 서사의 길이었습니다. 서울로 전학 온 날, 교장 선생님이 집 약도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 난 구불구불 골목길밖에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을 보고 난감해하던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내 유년의 서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와 전학의 공백을 극복하려 애썼던 서러운 골목길, 통금을 알리는 호각소리, 서슬 퍼렀던 길. 아, 젊은 날의 사랑과 애수의 골목길도 지나왔습니다. 외국 소설에서 보던 정원으로 향하는 큰 창과 타일벽의 욕실을 꿈꾸며 문학을 공부하던 우리 자매의 차가운 방도 기차처럼 긴 골목길이었습니다. 인생은 골목길입니다. 사랑과 눈물, 희망과 좌절에 굽이굽이 흐르기는 강물을 따라 좁고 나지막하게 흐르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잃어버린 나의 시간을 찾을 것만 같습니다. 그라치. The second poem I'll read is titled The Pianist. Pianist. 밥을 먹는다. 하얀 밥을 눈 스치듯 먹기 시작한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낸다. 하얀 밥이 바닥을 보이고 숟가락이 닿자 쇳소리를 내며 끝나는 것이 서러운 듯 뜨거운 눈물 한 소절 떨군다. 디저트를 먹는다. 사과의 신선함이 아이스크림의 달콤함과 만나고 뜨거운 커피잔을 드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커다랗게 화를 그린다. 전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손이 떨려요. 그날 저녁은 떨림 속에서 할 일 없이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the last poem I'll read, titled Dual Degrees Love. It means the absolute love necessary to us and to our society and to the world. Yongdo의 사랑. 영도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세계이다. 그림자 없는 오솔길을 걸으며 우리는 가끔 허공을 응시한다. 머리 위에는 소리 없는 깃털들이 출구 없는 소실점을 향하고 발밑을 내려다보며 걷던 내 가슴이 문득 울고 있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없는 세계의 가능성을 읽을 수 없어서일 것이다. 꽃 한 송이 지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리운 것들은 모두 저 세상에 있다. 시커먼 파도를 타고 출항을 예고하는 백고동 소리가 사라지는 수평선에 파랑을 일으키며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손짓한다. 라지.